일단 청년 경찰을 통해서 감독님과 연을 맺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작품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각별한 사이가 되다 보니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, 근데 사자 같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뭐한살한살 나이 먹기 전에 액션을 소화할 수 있고, 뭔가 항상 좀 외화를 보면 히어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화를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감독님께서 그럴 때 사자라는 시나리오를 주셨고, 보고 나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,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.